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극장가에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3편, 모가디슈, 인질, 싱크홀이 한 줄기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견제는 잠시 접어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시너지가 되자는 분위기인데요. 이 가운데 모가디슈는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인질은 유에서 각각 여름 텐트폴로 선보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두 작품은 같은 집안 출신인데요. 제작사 외유내강의 작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작들의 개봉 일정이 뒤엉키면서 외유내각은 같은 시기에 내 집 자식들을 출가시키게 됐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작품은 선전하며 모가디슈는 300만을, 인질은 100만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걱정거리가 많았을 텐데요. 강혜정 외유내강 대표는 스스로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두 작품이 장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영화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싶어서 기쁘고 거기에 우리 제작사 작품이 포함돼 있어 더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모가디슈와 인질은 외유내강이라는 같은 부모를 뒀지만 서로 다른 성향을 띈 자식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가디슈가 큰 스케일과 스펙터클한 액션,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블록버스터라면 인질은 황정민을 주축으로 실력파 기성 배우들과 신예들이 똘똘 뭉쳐 선보인 알토란 같은 작품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작품 모두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비결에 대해 강 대표는 관객을 동화시키고 몰입하게 만드는 배우들의 열연과 그 배우들이 믿고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해준 감독과 스태프들의 노력을 꼽았습니다. 모가디슈는 베테랑 유승원 감독의 작품이고 인질은 신예 필감성 감독의 작품이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모가디슈가 노련한 맛이라면 인질은 신선한 맛이 있는 거죠. 모가디슈의 높은 완성도에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전반을 아우르는 유 감독의 프로듀서적 면모가 한몫했습니다. 인질에서는 신인다운 재치와 개성에 긴 시간 연출 데뷔작을 위해 경력을 쌓아온 필 감독의 준비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 대표는 유 감독이 배우 컨디션, 로케이션 상황 등 달라질 수 있는 촬영 환경 안에서 최대치의 장면을 담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필 감독에 대해서는 보통의 신인 감독들과 달리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촬영까지 배우, 스태프들과의 화법이 유려했고 들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에 대해선 온전히 표현해낸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장점을 꼽았죠. 모가디슈는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등 다수의 명배우가 화려한 앙상블을 만들었다면 인질은 황정민이라는 든든한 기둥을 중심으로 스크린 신예들이 다채롭게 이야기를 꾸려갔습니다. 외유내강이 김윤석, 조인성과의 작업은 처음인 반면 황정민과는 세 번째 작품이기도 한데요. 강 대표는 김윤석에 대해 그가 연출하는 미성년을 보면 섬세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따뜻한 사람이라며 연출 경험이 있기에 감독의 디렉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조인성에 대해서는 데뷔 때부터 톱스타였기에 현장에서 다른 배우들과 기싸움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기우였다며 그에게서 느낀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와 인간미는 앞으로 그의 연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고 칭찬했습니다. 외유내강의 동반자와 마찬가지인 황정민을 두고는 보이는 그대로가 다인 배우라며 스태프들과도 격 없이 어울리고 정이 많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고 관객 몰입력을 이끌어낸 배우로는 단연 최고라고 했습니다. 올여름 농사에 큰 고비를 넘기고 다음 농사 준비에도 다망한 강 대표는 앞으로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생존을 하겠다며 그 핵심은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체적 시각으로 화제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의 인서트.